일단 시작부터가 힘듭니다. 왜요? 7시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요, 7시에 깨라는 게 아니라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고 이해력이 이거 이거 뭐 아닙니까 이거? 탄수화물 먹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형님 이거 뭐 의식 와! 아니 일가표라! 아니 일가표니까 우리 어릴 때 일가표 하잖아 우리 일가... 좀 정독하세요 정독 충분한 수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네, 7시간 이상 네. 알람 없이는 뭐예요? 아, 저게 뭐냐면 커피를 안 마신 상태에서 알람 없이 며칠 동안 충분히 내가 자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충분하고 네. 어떤 사람은 8시간 자도 졸리거든요. 저도 뭐 그거 지켜주세요. 8시간. 네, 8시간 주무시는 거죠. 네. 24시간 졸릴 때도 있어요. 네. 병아리세요? 병아리예요. 그러면 7시간 이상 주무셔야 되고 아, 예, 예. 네, 그다음은? 기상후 인지활동. 아.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럼요. 기상하자 하세요? 네.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뭔가 글을 쓰는 거. 쓰는 거? 쓰는 거. 네. 뇌 활동 중에 사실 굉장히 좋은 고품질 활동이 글을 쓰기 글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외국어를 공부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좀 글을 쓰려면 뭐 생각을 액티브, 해야 되고. 적극적인 활동이에요. 그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영어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아침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식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점심 식사. 네, 점심은 천천히 또 혈당을 올리고 섬유질도 많고 그런 음식들 위주로. 이거를 네. 렌탈콩, 귀리. 렌트콩이요? 렌트 아니. 뭐, 저녁 식사. 역시 비슷하게 드시는데 뭐 와인 한 잔 정도 하시면서 와인 한 잔 괜찮아요? 한 잔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연달아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돼요. 연달아서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네, 뭐 보통 네, 적어도 하루는 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는 이게 근력 운동이 코어, 강력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제 요가 매트 펴놓고 약간 이제 이완 명상 같은 걸 하면서 누워서 그러면서 네, 약간의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낮에 부어있던 것들이 좀 붓기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에 소변을 또 볼 수가 있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좀 깨서 소변을 좀 보는 편이세요? 네. 그렇죠. 이게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깨더라고요. 네, 새벽에. 네, 일단은 다리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여기서 진료, 이거 진료 어려운 겁니다. 다리 근력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근력 운동을 전체적으로 잘 하시면 그 새벽에 소변 보시는 거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 왜? 아니 보통은 근력하면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만져져야 근육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이게 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거의 지금 아슬아슬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저 저보다 더 두꺼운 거 같은데? 저는 아, 아 그래. 이게 남자들은 아, 이런 거 어필한다? 아, 오. 근육 네, 이런 충분하시네요. 네. 아 충분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절대 비교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 펌프라 그래요. 여기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종아리가? 예,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여기가 근육이 이제 많이 줄면 아무래도 낮에 좀 이제 부어요.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 밤에 또 소변. 그리고 혈액 순환도 안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원활해야지 피가 네. 또 다시 올라오는데. 네, 네. 하여튼 뭐 총체적 난국이네요.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아니, 이렇게 들어 눕는 거부터 하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어. 직각으로 세우시고 알겠어. 내일부터 해야지. 이게 제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why now? 갑자기 영어 쓰라니까 그 오전에 영어 썼어야지 영어 공부 오전에. 지금 당장이 뭐죠? 지금 당장. 지금. 예, right now. Why now?